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최근에 진행을 했던 선생님 페이지에서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영상 Q&A에서 선생님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너무 무거운 내용들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심심풀이로 볼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영상 Q&A 1탄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먼저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하대요. 선생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꽤나 이 질문이 중복돼서 많았어. 근데 이제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막연한데, 전달을 해줄 내용이 딱히 생각이 안 났었는데, 어떤 몇몇 학생들이 콕콕 집어서 자기가 궁금한, 특히 이제 학창 시절 중에서도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뭐 단어는 어떻게 외웠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콩콩 찝어준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공부는 어떻게 했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기부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막 의지가 넘치고 꼭 1등을 해야겠다, 뭐 누구를 이겨야겠다 이런 경쟁심이 별로 없는 편이고, 그냥 늘 만족하면서 그냥 뭐, 이 정도면 잘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편이어서 동기부여가 없었다가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딱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 기말고사 때쯤에. 이제 1학기도 끝났겠다. 방학 때 너무 나태해지지 말자.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서 그 영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영어 스터디 그룹이 뭐 하냐면 일주일에 두 번씩 뭐, 화요일 목요일이었나? 이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한 시간씩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듣기는 못하니까, 듣기, 독해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보고 끝나고 다 같이 채점을 해. 그래서 점수를 공유하고, 뭐, 어땠는지, 그런 소감도 좀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조금, 경쟁심이라는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아, 이렇게 꼴등은 하고 싶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꼴찌는 면해야지 공부를 좀 하게 되고요. 그때 고1 때였는데 고2 모의고사 가지고 풀었었던 기억이 나.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때 고2 모의고사가 그렇게 뭐 1등급 이렇게는 아니었어. 근데 그거를 좀 꾸준히 하고 나니까 성적이 확실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사람이 엄청 의지가 넘치고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워라, 내어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짜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어떻게 외웠나? 이건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자주 봤어요. 선생님이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점심시간 때줄서 있을 때밥 먹으려고 그때 선생님이 정리해놨던 단어들 이런 거를 빠르게 봤어. 그러면은 뭐한 50개 정도 기준으로 두세 번볼수 있거든? 그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그때 뭐 엄청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에 익혀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올라와서 또 보고 쉬는 시간에 또 보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단어 외우는 시간을 뭐 따로 빼가지고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외워야지 뭐 이래야지만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잠깐씩 가끔씩 시간 내서 짬 내서 보는 게 선생님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를 했는가? 선생님은 그다음에 이걸 이제 듣고 아,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만화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건 명탐정 코난. 실제로 아직도 보고 있어요. 막 시즌 25막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보고 있고 가끔씩 힐링이 필요할 때, 마음의 고향이 필요할 때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생각 없이 그런 거, 스폰지밥 이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고요. 노래방 친구들이랑 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고3 때도 좋은 영화 이런 거 나오면 뭐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많아.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서 보는 학생들이 있었어. 그런 거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 직업을 왜 선택했는가? 혹은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왜 영어를 선택하셨나요? 뭐,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택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오게 된것 같아요. 성격상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또 유독 이쁘더라고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좋고, 아가들보다 고등학생이 좋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영어를 가장 좋아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지금도 뭐 이렇게 영어가 내신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괜찮긴 하지만 절대평가가 됐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고 나서 그렇게 엄청 이 직업이 유망한 직업은 아닌 편인데, 그래도 선생님은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뭐 재능을 준다 해도 영어 선생님을 할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몇몇 학생들 중에 선생님 되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은 강추하는 직업이야. 아, 아이들이 좋고 영어가 좋다면은 이 일은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은 수업 준비할 때 영어 공부하고 문제 출제할 때또 영어 공부하고 맨날 영어 공부를 하고 밥 먹고 영어 공부하고 하는데도 늘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학습법, 뭐 여름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 뭐 단어도 어떻게 더 자세히 공부할까요? 뭐 외부 지문은 어떻게 대비할까요?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또 2탄에서 잘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시험 잘 보고 봅시다.